액션. 이게 앱센스 새로 나온 프린터군요. 네, 이번에 24인치 네. 7540하고 44인치 9540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들어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보세요. 어떤 사진이다. 네. 물어보시면 돼요. 네? 뭐? 어떤 사진이다. 이건 어떤 사진이다. 첫 멘트요. 어떤 거 아시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출력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들어가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물어보실 겁니까?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액션. 이제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출력 보통 어떻게 뽑으세요? 포토샵에서 뽑으세요? 아니면 뭐 립소프트웨어나 전용 프로그램들 쓰거나 그러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는 립을 쓰는 경우가 있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 않은 건 포토샵에서 주로 뽑죠, 저는. 이 기종은 립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별도로 카트 죄송합니다. 그게 뭐지? 뭐 아니 립 엣지리 별도로 판매하는 거고. 별도 판매요. 오늘 그 프린터 네. 7540 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아,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갖고 싶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 싸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자, SC-P 7540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덩어리죠.